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누구한테 가서 제안을 해야 될 주제, 누구한테?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두 번째는 누구한테,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누구한테 제안해야 될 내용.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데, 아, 여기는 이익수가 유상감자를 제안할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돼. 대표님, 위첩은 이익위험이 많이 있는데, 위첩은 이익위험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겠습니까? 그게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익수업도 있고, 자기주식, 뭐 유상감자, 배당,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말을 해야 될 타겟팅이 정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상감자하고 이익수업이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 유상감자나 이익수업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 그 리스크는 어디가 나와 있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하고 국세기본법. 그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를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또는 돌파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근데 그 유상감자 이익수업은 제가 항상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칼이라고 봐요. 칼. 칼인데 칼을 잘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잖아요.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를 가해할 수도 있고 내를 자해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 표로 딱 보면 제가 지금 말했던 사장님이 100% 갖고 있는 지분을 사장님이 바로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49조원 배당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당 세금 좀 줄여주면 좋겠대. 여러분들한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익수각을 생각했다 이거죠. 이익수각을 바로 하려다 보니까 똑같아. 사장님이 바로 법인에다 팔아서 사버리면 똑같이 의제 배당 가세까지 49조원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아,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통계에 의해서 증여를 하고 법인에다 팔면 배우자한테 돈을 만들어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6억이고 매매가액이 6억이니까 차액이 0원이니까 의제배상가액이 없다. 요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죠. 근데 회사에서는 뭐죠? 소각을 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1억에서 8천만 원 주는 거죠. 자, 여기 더 나가죠. 아, 사장님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장님이. 왜? 가지급금이 있다는 거죠. 가지급금. 사장님이 돈이 필요한데 이걸 배우자 통장에 돈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어떻게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다 걸려들어가요. 문제는 그냥 배당 세금이 높으니까 유보된 이익금을 사회로 유출하기 위해서 하는 플랜. 사모님이 돈을 쓰고 사모님이 최종 종착지가 되면 거의 문제될 게 거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장님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사례가 뒤에가 국세청에서 부인한 사례. 뭐 이런 사례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6억을 가져오는데 세금이 제로다. 그리고 증여 감자 조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국세기본법이에요. 자, 국세기본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 지금 둘 이상 행위를 거쳤죠. 어떻게 거쳤어요? 남편이 갖고 있다가 배우자 갔죠. 한번 거래 거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법인으로 갔죠. 두 번 거래 거쳤죠. 둘 이상 거래를 거쳤단 말이죠. 둘 이상의 행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경제적 실증 내용에 따라서 원래 사장님한테 과세하겠다. 이게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사실상 기속자가 누구냐? 사장님 출발이에요. 사장님 뭐죠? 두 개 이상의 거래를 거쳤죠. 사장 입장에서. 두 개 이상의 거래를 거쳐서 세금이 누구한테 기속이 됐어요? 아니, 소득이? 사장님한테 기속됐죠. 그럼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부인이 된다. 그럼 누가 이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이런 부당한 행위, 실질과세원칙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당한 의회 거래를 직접 거래로 봐서 과세한다. 케이스를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자, 법인에 대해 양수도 했습니다. 자, 이 법인에서 대가를 사모님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사장, 여기서 보시면, 자, 증여가 됐죠. 자산이 줄었죠, 사장님. 자산 늘었죠. 자, 주식이 줄고 주식이 늘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주식을 팔았죠, 법인에. 법인에서 팔아서 주식 대금으로, 뭐, 현금으로 늘었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자산 증가 최종적 총착점이 어디예요? 배우자죠. 자, 두 개 이상의 거래를 거쳤죠. 자, 사실상 소득의 기속자가 누구예요? 배우자죠. 여기서 사실상 배우자가 기속자 유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뭐죠? 오케이라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자, 다른 또 하나 사례, 케이스 두 개를 볼게요. 자, 똑같아요. 사장님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요. 법인에 양수도 했어요. 사장님이 가지금을 상계했네? 이건 어떻게 될까? 지금 앞에서 직권을 모은, 자, 두 개 이상의, 하나, 두 개 이상의 거래를 거치면서 우회 거래를 한 거죠? 사실상 기속자가 누가 돈을 썼어요? 사장님이 썼죠? 이거는 이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 과세를 하다 보니 이 사람 취득가가 얼마예요? 이 사람 취득가는?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의해서 5천만 원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9만 5천 원에 의해서 과세가 떨어진다. 이해되셨죠? 이 흐름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명확히.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익수각 유상감자는 하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었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 이익수각 유상감자 무조건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무조건 하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컨설팅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 이 케이스를 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익수각 유상감자를 한두 명 컨설팅 했겠냐고요. 지금 막차 탄 거예요, 막차. 마지막 막차를 잘 타셔야 됩니다. 왜 막차가 됐냐? 국세청에서 가만 보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1번 케이스로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가만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세금 많이 거둬야 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세법 개정이 작년에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해서 세법을 개정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주식을 팔아서 배우자가 바로 법인에서 팔아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6억에서 빼줘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1년 이내에 배우자 증여하고 배우자가 1년 이내에 팔면은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의해서 사장님이 취득한 가액으로 원가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모님이 아무리 주당 10만 원에 받았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1년 이내 하면 5천 원이 되는 그 과세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23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금부터. 그러면 딱 얼마 전 올해하고 내년이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법령은 어떻게 되어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법령 내용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항상 주는 사람은 착한 남자예요. 착한 남자가 부인한테 줬어. 부인이 사람 사모니까 줬겠죠. 줬어요. 뭘 줬냐? 부동산, 회원권, 이용권을 줬어. 부인이 법인한테 또는 제3자한테 팔았어. 양도를 했어. 5년 이내에. 그러면 이 양도소득 계산할 때 취득비용을 누구 걸로 본다고요? 착한 남자. 누구를 본다는 거야. 근데 5년이 경과되면은 취득경비를 누구 걸로 봐요? 부인인 걸로 본다는 거야. 이게 현재 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주식이 있으면 없어요, 지금. 없잖아. 그런데 국세청에서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주식. 주식도 착한 남자가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배우자가 여기는 얼마?
1년 이내에 하면 양도소득 계산 필요경비 특례에 의해서 취득가를 누구 걸로 본다고요? 착한 남자 걸로 본다. 이렇게 세법이 추가가 됐어요. 주식에 대해서 1년. 주식 추가 1년. 이게 필요경비 계산 특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에 이제 소각 종류는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유상 감정하고 이익 소각.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본금 감소. 유상 감정이 가면 자본금이 감소되는 거예요. 절차가 여기에 들어가요. 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익 소각으로 가면 자본금 변동이 없어요. 여기는 자본금이 줄어들고, 유상 감자니까, 자본금 변동이 뭐만 줄어들어요? 여기는 주식수만 줄어들어요. 여기는 주식수와 자본금이 같이 줄고, 여기는 주식수만 줄어요. 여기는 채권자 보호 절차 이런 게 없어요. 이사의 결의로 끝나요. 그러게 뭐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이익 유상 감자로 가면 절차가 복잡하고 프로세스가 많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경험지수가 낮으신 분들은 유상 감자로 갈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죠? 쉬운 방법으로 이익수각으로 갑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이익수각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익수각으로 가면 좋을지 유상 감자로 가면 좋을지 판단해 줘야 한다. 자, 회사가 자본금의 요건이 필요한 회사가 있어요. 건설업 같은데 라이센스 때문에 뭐 5억, 뭐 이런 3억, 제약 유통업은 5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본금이 5억이야. 근데 유상 감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본금이 줄어버리니까. 이런 회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익수각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가 있어. 유총의 절차도 복잡하죠. 10억 미만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뭘로 가야 돼요? 자본 감소, 유상 감자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을 10억 밑으로 떨어뜨려주면 훨씬 더 법인을 운영하는데 유용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유상 감자로 가는 게 회사의 운영하는 데 유리한지, 이익수각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장님한테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유상 감자로 가는 방법을 잘 몰라. 이익수각 가는 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이익수각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유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세법에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무조건 뭐다고요?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유상 감자 이익수각은 어느 누구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조건 다 의제배당으로 봐요. 근데 의제배당액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 의제배당 가세가액을 나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내용이.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회거래, 뭐 부담 이런 걸로 해서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령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장님 주주가 몇 주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자녀 둘이 이익을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여기가 나와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소각한 경우에 남아있는 주주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봐야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감자 한 주식 한 주의 평가액이 10만원, 소각 시 지급한 한 주당 금액이 10만원, 10만원 빼기 10만원은 얼마예요? 0원이죠. 0원을 아무리 곱하고 나누면 얼마가 돼요? 0원이죠. 그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 과세가액이 얼마예요? 0원이죠.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 여기 핵심이 뭐예요? 평가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정리를 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 과세 요건을 그거죠. 자본금 반환으로 보니까 배당소득세로 부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증여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증여세가 발생될 가능성, 과세 요건을 요약하면 주주간 불균등하게 감자한 행위, 불균등하게 했잖아요. 사장님 것만 했잖아요. 두 번째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지. 남아있는 주주, 특수관계자, 가족법인이니까. 소각 지급금의 주당 평가액 70% 이하하고 차액 3억 이상인데, 그러니까 요건이 1, 2, 3이 딱 떨어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최신 이제 심판 사례인데요. 부부가
요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특히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사장님이 이제 항상 이렇게 글로 써 있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식화를 해봐야 돼요. 사장님이 배우자한테 증여했어요. 주식증. 얼마를 했을까요? 6억 이내에 5억 5천여 원에 5억 2천여 원 했어. 하고 바로 또 어떻게 했냐? 사장님이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배우자가 증여했어. 똑같은 주식 수리하고 똑같은 금액. 이게 일종의 뭐가 된 거죠? 맞증여가 된 거죠? 예. 네. 수증자 기준으로 사장님이 배우자한테도 6억 줄 수 있죠. 또 배우자도 사장님한테 6억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어.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돈을 여기다 사장님이 이제 주체가 됐죠. 법인이 여기 있겠죠. 주식을 지금 사장님이 매도를 한 거죠. 그럼 돈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사장님으로 들어와야 되죠. 현금이. 이걸 뭘로 처리했을까요?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왔잖아요. 자, 여기서 이거 부인이 여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저 강의가 지금 딱 이해됐다면 이거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먼저. 1번. 왜 안 돼요? 아까 제가 증여를 하면 증여 정의가 나왔죠. 자, 1번. 갔죠. 자산이 빠졌죠. 자산이 늘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됐죠. 2번. 2번이 됨으로써 자산이 똑같은 거잖아요. 주식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 똑같아요. 2번. 자산이 늘었죠. 자산이 빠졌죠.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뭐가 됐어요? 자산이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일어났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일어났죠. 그러면 증여 행위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죠. 증여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여 행위가 승리가 안 되고 오로지 뭐만 생긴 거예요? 사장님 가지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당하게 우회 거래한 행위만 드러났죠. 그럼 부인. 이거에 지금 확실히 내용이 앞에 제 강의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제 되겠죠. 부인, 그래서 여기 이게 맞증여 사례예요. 예. 이게 맞증여에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5억 5천 2백 원 했군요. 만 원에 똑같이 해서 이런 걸 갔어요. 또 하나 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갈게요. 이걸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요거는 차요, 차요. 사장님이 시가로 평가 380주를 증여를 했습니다. 배우자도 1번, 행위를 복귀 1번, 증여를 하고 2번, 소각을 했어요. 법인에서. 자, 날짜를 보세요. 2017년 10월 30일에 증여를 해서 17년 20일 소각을 했습니다. 또 소각대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배우자한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돈이 이제 보자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데 세 번째 행위가 남편이 대출을 받네, 갑자기. 이 행위를 하는 그 기간, 짧은 일주일 상관에. 대출을 받아서 갑자기 남편이 가지급금을 상환해, 법인에. 자, 그럼 며칠이나 상환했어요? 27일에 상환했죠? 법인에 돈이 생겼죠? 이 돈을 누구 줬을까요? 내가 대금으로 배우자한테 준 거예요. 그렇게. 입금을 해주네, 12월 28일 날. 자, 이거 가만 보면 회사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럼 오로지 뭐가 있었어요? 가지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하라고 이 돈을 배우자한테 주죠. 배우자 돈이 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배우자가 이 돈이 이렇게 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일어나냐면 배우자가 남편한테 차용증을 쓰네. 같은 날, 28일 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 잘했죠. 차용할까? 무이자에 거래를 하네. 제가 무이자 거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되고.
그리고 근데 또 의자 그러려니 원금 상환 이력을 제시를 해 나중에.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짚고 온 내용에서 지금 2배가 된 내용이 돈이 없었어. 돈을 만들었어. 그리고 뭐죠?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대출을 또 남편한테 돈이 들어갔잖아, 통장으로. 바로 상환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출 목적이 뭐예요?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한 일련의 목적으로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사장님의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 다 일어났죠. 그러면 이 딱 기준이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뭐죠? 사장님이 뭐를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조세피 목적 의도를 가지고 부인을 거치고 법인을 거쳐서 부당한 의회 거래를 통해서 최종 혜택을 누가 봤어요? 사장님이 사용을 했죠. 그럼 이거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막 기법이 들어갔으면 이거 다 필요 없고 그 기본 골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금전대차 형식을 보려서 형식적 거래, 과장거래를 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금전을 반환받은 가지금을 상환한 거다. 두 번째로는 이런 소득세 회피 목적이 과장거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질문 이제 저 사람은 배우자한테 물어봐요. 질문지에 가요. 답변서를 쓰라고. 너 뭐라고 해서 너 이거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몰랐다. 오로지 남편이 알아서 다 했다. 아니 세상에 돈 6억을 자기 돈인데 나는 몰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크게 잡힌 거예요. 여기. 이제 배우자 간 거래는 이익 수각을 전달하겠다고 문단 남편이 했고 요거. 사전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획하고 요거. 배우자는 증여미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저는 잘했어야 되는데 맞다. 내가 달라고 그래서 받았다. 내 주식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었다. 쓰고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 라고 이렇게 진술서가 나와서 약간의 조금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자기 돈이라고 자기가 재산권 행사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 하나도 안 했어. 결국은 누구요? 사장님 것 가지고 사장님 다 이게 막 섞어가지고 사장님 다 썼어. 그럼 뭐죠? 이거는 부당한 우회 거래고 조세표 목적만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가정거래라고 봐버렸어. 그래서 부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익 소각 대금을 다 누가 썼다고요? 남편이 사용하고 수익을 취한 점. 이게 누가 지금 쓴 거예요? 국세청 조세심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X다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감사합니다.